주식 고수들에게 듣는다. 오늘은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좀 파악을 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노강민 매니저,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쁜 시장이에요. 지금 또 코스피가 9% 넘는 폭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융위기 때만큼 그보다 더 체감상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세한 경기 위축이 아니라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김영민 매니저, 오늘도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8에서 9% 넘는 폭락, 저점이 잘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붕괴의 가장 큰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뭐 네. 조금 전에 양대 지수가 다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다가 지금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저점이 더 낮아지면서 하락폭이 지금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먼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아 증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 니케이 지수가 뭐 지금 현재 시간에 1.5%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네. 상해 증시 이제 오전장 마무리가 됐는데 2% 정도 하락으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지금 9%, 코스닥도 지금 9%가 넘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아시아 증시, 뭐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도 지나치게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 사실 뭐 지금 현재 선물 시장도 3, 4% 가까이 이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또 24% 가까이 폭락을 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만은 맞는데 오늘 유독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1,500이 깨지고 코스닥도 지금 440포인트가 지금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상 이제 심리적인 요인, 뭐 공포 심리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지선, 기술적인 지지선, 한 15년 이평선에 이제 하단 역할을 했던 1600포인트가 이제 이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뭐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큰 낙폭이 좀 생겨버렸죠.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10%가 훨씬 넘게 하루 만에 이제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이제 대형주들이 그나마 뭐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도 뭐 6%에서 8% 가까이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장중에 아마 반대매 물량들도 좀 많이 쏟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위험 요인은 증권 이제 파생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 증권 연계 상품, 뭐 대표적으로 ELS 같은 상품들의 나가웃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패닉 장세를 연출을 하면서 시장의 좀 공포 구간을 좀 키우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시총이 장중에 천조 원이 붕괴되는 모습인데 노강민 매니저, 지금 앞서 이야기해 본 것처럼 전 세계가 공포에 패닉셀에 휩싸인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외부적인 악재들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의 부담 요인들이 시장을 더 크게 밀려내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노강민 매니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보는지요? 네, 지금 이제 1,400까지 지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급락장에서 이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지금 절대 찬스가 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순전히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죠?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미국, 약간 그 중국 쪽은 좀 진정이, 우리나라도 좀 약간 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오늘 이제 오전에 뉴스 나온 게 후베이성이죠. 예, 그 우한 쪽에 속해 있는 성이 후베이성인데, 거기에서 확진자가 드디어 처음으로 제로가 나왔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제 중국은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심하게 좀 그 팬데믹 공포감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한 10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급변동할 때가 이제 97년 IMF 때,
IMF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요. 딱 두 가지 경우였고, 그리고 그 두 가지 경우 때도 보시면, 그대로 흘러 내려간 게 아니고, 대형주들이 대박이 터진 구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점이 어딘지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네. 중기로 보고 대형주들을 중기 매집하는 차원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 시점이 네. 폐렴이 확산된 2개월 후거든요. 그럼 미국은 한 4월 초순경에 네.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유럽도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그 기간 동안 매집하는 구간을 삼으면 되지. 좀 좋지 않겠나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바깥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ELS, 이러한 파생상품들, 이것에 따른 악재 요인들로 인해서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럼 저 너무 궁금한 게, 그런 악재들이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봤을 때 지금 지수는 충분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분의 의견이 다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지수의 저점을 뭐 논하기에는 좀 의미 없는 자리죠. 네. 네, 무슨 뭐 1500이 붕괴됐는데 이런 상황은 뭐 리먼 때나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IMF 때나 뭐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대학을 좀 졸업했을 때 그때 IMF 때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런 한번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그때도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았는데, 리먼 때 같은 경우에 좀 충격이 덜했습니다. 그 이제 외부적인 악재였으니까요.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왜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중국은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에 사망자가 많이 생겼는데 왜 중국은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했는데 한국 지수만 유독히 많이 움직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한국 지수가 시총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한 10분의 1 가격, 미국에 비해서 20분의 1 가격.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외인들이나 외부 자금들이 가지고 놀기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가 그동안 10년 동안 박스권을 가졌던 이유는 이거예요. 올라가면 외인들이 누르고 밑으로 내려오면 파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사실 자금들이 13조, 15조도 안 나갔거든요. 15조도 안 나갔습니다. 15조가 큰 돈입니까? 우리나라 연기금 한 700 정도 하면 전 세계 그 3대 연기금 탑으로 되는데 뭐 2025년에는 한 1000조까지 넘어간다고 합니다. 연기금에서 한 5% 정도만 받아줘도 크게 뭐 지수에는 전혀 외인들의 물량을 다 받을 수,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연기금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이 트럼프의 발언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자본주의가 낳은 자본주의의 이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동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보면 인프라 경제, 하드의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T 경제 관련된 수장들하고 상당히 그 반친화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오라클이나 뭐 퀄컴이나 스냅드래곤이나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수들이. 네. 많게는 50% 100%.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올라간 거에 비해서 100배 올라갔다면 10% 떨어진 거예요. 사실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까? 차별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의 발언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경기 부양책은 다 내놨습니다. 1조 달러도 하고 뭐 국민들에게 돈도 나눠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냐면 그 말이 뭐 캐나다나 중국이나 지금 계속 국수지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나라 위에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발언들은 다른 나라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기의 흐름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메르스나 사스 때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스 좀 그런 게 좀 증상이 좀 비슷하게 와가지고 저도 예방차원에서 서울대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어떻게 종식이 됐는지 잘 봐야 돼요. 사스 때 약이 나와서 종식이 됐습니다. 지금 관점도 말씀드리면 이것도 치료제가 나와야 네. 종식이 완벽하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바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서서히 발을 담그는 자세다.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박준환 매니저의 이야기로는 움직이기 쉬운 좀 시총의 크기도 지수 하락에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도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경영민이죠. 네. 근데 좀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다우지수는 최근에 흐름이라도 좋아서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이라도 했지 우리는 횡보되고 있는 장세 안에서 급락이 나온 만큼 수준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좀 억울하긴 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질문이 이제 지수가 하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함께 지금 주신 질문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닥을 지금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기술적인 자리도 이제 이탈이 됐고 10년 이제 주기에 뭐 그 악재가 좀 터져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하단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지만 코스피 지수는 이제 기술적인 이제 지지 구간이었던 1600까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뭐 좀 더 진행될 수는 있어요. 다만 1600에서 1400 구간은 PBR이 0.6배 아래 구간. 그야말로 뭐 삼성전자를 지금 시장 가치로 청산을 했을 때 청산을 한 가격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작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제 뭐 현금이 없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1400에서 1600 정도의 어떤 밴드 정도 수준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라는 거.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450이 깨졌거든요. 460부터 440 구간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PBR이 0.5배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거. 그러면 그 정도 밴드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거는 이거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랠리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의 파동을 보면 나스닥 지수는 한 8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다우 지수는 한 6배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08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한 2배, 2.5배 정도 코스닥 지수 역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상승을 하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지금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장세,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고밸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미국 경제가 1년에 4% 넘게 성장을 하는 고성장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고성장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죠. 우리 시장은 대외 시장이 많이 좀 개방이 되어 있고 자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4%가 넘게 폭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루 만에 4% 넘게 폭락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그리고 좀 뭐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미국과 달러화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동반해서 지금 연출이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낙폭이 제가 아까 비교해 드렸던 것처럼 일본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낙폭이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투매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그동안 아 이게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개인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외국인은 발을 빼고 있었던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코스닥에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고 최근 외국인이 며칠 내내 코스닥에서 사고 있어요. 그럼 코스닥도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주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는 청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그 과정을 100에서 한 몇 점 정도까지 보는지 좀 간단하게 다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좀 들어왔거든요. 네.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코스닥이 저점은 분명히 확인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장중에 2,3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0% 넘게 빠지는 건 네. 심리적으로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의 속도 그리고 매도의 이제 파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주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수급이 없으면은 주가가 10%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제 연출되는 패닉셀은 딱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더 좀 낫겠다라는 거. 지수의 하단 역시도 코스닥이 먼저 조금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노광민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코스닥 하나만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같이 지금 봐야 돼요. 예, 하락률도 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내려서 코스닥이 또 지지를 해주는가 싶더니 네. 그 다음 날은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보합이고 코스닥은 그만큼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똑같이 내려가고 문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금격이죠. 이 코스피에서 매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제 매도를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순식간에 코스닥도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 전환은 뭐 가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연기금입니다. 우리 이제 이 지금 급락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딱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IMF 때하고 97년 10월 달하고 2007년 10월 달이 2008년 10월 달. 그죠? 예,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미국장이 계속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3, 4개월, 약 5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연기금에 수조원, 수십조 원의 바닥다지기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이 외국인들 매도를 이기고 대랠리를 펼친 적이 바로 금융위기 이후 네. 2009년,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과연 언제 들어올 건가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내려오면서 1600, 1700에서 받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다가 오늘하고 어제 약간 손을 놨습니다. 아. 손을 놨다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이 없어서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하는 스타일은 어디서 다시 통렬하게 배팅이 들어올까 지금 그 구간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123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그 당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기금 배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루 2천억씩 한 5개월을 계속 배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노려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는 외국인 매수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약간 좀 이제 좀 오바스러운 이런 말도 되지만 주식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할 매수하는 중기적으로 보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IMF 때 이 2007년 10월 달, 2008년 10월 달에 한 달 하락폭에 거의 정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한 30% 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포에 좀 기죽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는 구간으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박준남 매니저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은 서서히 발을 좀 들일 때다. 그럼 지금 박준남 매니저는 포트 안에 어떤 종목들을 물밑 작업하고 있는지. 네. 지금 사실은 네. 종목을 보니까 그 역사적인 전저점 있잖아요. 네. 주식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가격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한 어림잡아 한 400개 이상? 그냥 역사적인 전저점. 네. 그냥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던 그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아무나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실적이 지금은 좋으나 안 좋으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이런 종목을 사야 되겠죠. 이왕이면 우량하고, 우량하다는 건 뭐예요? 돈 잘 벌고, 네. 재무구조 탄탄하고, 뭐 빚 좀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적이 좀 동반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업황까지 더 좋으면 네.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자금에 맞춰서 스몰캡이나 좀 중대형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수의 저점을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 2018년에 10월달 그때 900에서 800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살려고 준비를 했는데 900에서 800이 깨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포해서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수급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2256억 정도 코스닥에서 나왔는데 왜 개인이 이렇게 파는데 원래 보통 개인들이 팔면 지수 상승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그 룰이잖아요. 보통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개인들의 매도세가 아니라 네. 그냥 스스로 판 게 아니라 어떤 물량이냐면 반대 물량에다가 네. 스탁론이나 신용 물량이나 그런 부분들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메꾸다가 하루 지나면 담보 비율을 메꾸고 그 다음에 또 담보 비율을 메꾸고 네. 그런 과정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나와버린 거죠. 아까 신용을 보니까 그 거래소 쪽 보니까 한 10조 조금 넘어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8
1.9조원 정도, 1조 네. 정도 신용이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8조원 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좀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한 5천억 정도는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량주, 실적에 잘 나오는 종목군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종목마저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LG화학, 업종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게요. 지금 물론 많이 빠졌어요. 실제 사실 이제 업종 전략은 네. 제가 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IT 업종 사실 오늘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식에 대한 얘기. 삼성전자 어제 엄청 많이 산 사람들이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네. 뭐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을 했다가 장중에 거의 뭐 6% 7% 가까이 이제 급락이 들어왔으니까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뭐 4월이 됐건 5월이 됐건 6월이 됐건 언젠가 됐건 간에 종식이 좀 될 거고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 4차 산업과 관련된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하고 견줄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일단 1분기는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 3분기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격 회복이 된다면 동반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이 정말 뭐 절호의 기회다. 뭐 앞서 우리 두 분 매니저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만에 다시 온 뭐 기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유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현금이 있고 지금 뭐 수급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 뭐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개별 종목들의 뭐 변동성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 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대신에 기관 외국인들은 뭐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좀 받아내는 흐름들은 분명히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잡았다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야 네. 코스피, 코스닥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시장에 뭐 반등을 논하기 위한 뭐 당위적인 목적에 있어서라도 IT 섹터,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꼭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5G 종목들 역시 투자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뭐 RFHIC라든지 KMW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분명히 좀 잘 버티는 이유는 투자 사이클의 도래가 되어 있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또 5G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분명히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그와 함께 올랐던 DB하이텍이라든가 이러한 중소형주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똑같이 오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상승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요? 노강민이죠? 네, 사실 오늘도 가만히 보시면 지수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시가에 크게 개파락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2% 정도 올랐다가 이제 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 올라갈 때 과연 뭐가 이제 제일 많이 올랐냐면 역시 이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를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장비나 이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의 배팅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빠르게 올라와도 외국인 매수가 뭐 좀 많이 안 들어오면, 걔네들 그 종목들은 잘 안 올라요. 안 오른데. 대신 이제 미국 그 지수가 오를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수가 오를 때 어떤 게 제일 많이 오를 건가를 지금 매일매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제약바이오를 좀 잘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콕 집어 가지고 요게 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올라가는 측면이 좀 보이더라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매집을 해 놓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1,70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매수를 하고 있냐면요.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IT 하드웨어하고 기계 장비하고
이쪽으로 전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신 장비,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있는 섹터예요. 넷패스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그런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 매집하고 있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박준남 매니저도 제약바이오 동의하세요? 예, 제약바이오도 뭐 셀트리온 좋지 않습니까? 네. 셀트리온 3인방 또 연내 또 합병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전저점에 네. 예, 나오는 종목들인데 그냥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다 좋아요. 뭐 제약바이오도 좋고 IT도 좋은데 원칙은 이거겠죠. 저는 뭐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뭐 돈 많고 돈 잘 버는 회사라면 그게 IT든 반도체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뭐 섹터가 좋다 하더라도 뭐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또 뭐 성장이 되지 않으면 네. 그것 또한 또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하나의 콕 집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전저점 우량한 회사 저평가한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네. 시간이 흐르면 주가라는 건 그 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적에 근데 역사적인 전저점이라는 말은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것보다 더 빠졌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가지고 빠진 종목이 아니라 네. 밑에서 바닥을 기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원상복귀 돼버린 거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네. 3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네. 이번에 좀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장 좀 만나서 코로나가 나와버리니까 그 상승부를 다 반납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예 돌아가 버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근데 이제 IT나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네. 어떻게 보면 올라간 거에서 빠진 자리라고 볼 수도 있죠. 최근에 산 사람들이 많이 물린 거지 네. 장기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간이니까. 미국이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럼 좀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저점에 있는 종목, 괜찮은 종목 딱 이렇게 한두 가지 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너무 소형 종목이라 소형 종목인데 또 네. 예, 말씀드리고 이제 뭐 인바디 관련 종목인 뭐 회사들도 있고 네. 또 그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해서 PBR이 0.5인데 뭐 매출액이 5천억 넘는 뭐 네. 폴더블폰 3인방 뭐 코리아 서킷이나 인터플렉스 그런 부분들은 뭐 담아가시면 좋죠. 오늘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수 뭐 1300 가는 거 아닌가 코스피. 네. 아 좋은 현상이다. 물론 이게 이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주식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진짜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무슨 불나죠. 무슨 뭐 현금도 없는데 무슨 타이밍이냐 저점이냐 논하는 자체가. 하지만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네.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걱정을 덜어낸다면 네. 지금 봤을 때 아, 지수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40% 떨어졌는데 아,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일까? 아니면 이걸 교체해야 될까? 그 고민만큼은 덜어주는 종목. 그게 바로 우량하고 저평가된 실적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좀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직 바닥을 확실히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네.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무언가 매수 시기를 노려볼 때는 온 것 같다라고 했고요. 뭐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도 이야기 나오고 역사적인 저점에 있는 종목들 담아보자라고 했어요. 김영 매니저 의견과 함께 또 오늘 무료 방송도 있을 텐데 회원들의 그 가장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 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하실 건지요? 오늘 이제 뭐 오후 4시에 무료 네. 공개 방송을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뭐 지금 시장이 그야말로 뭐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 업종 섹터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좀 판세 제가 아까 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정성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대외적인 뭐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뭐 기회다 얘기를 해봤자 현금이 없는 분들 이미 주식에서 100% 가까이 매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허한 매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어디까지 좀 보유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광 매니저는요? 네,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네. 현대차, 기아차가 2008년도 급락하고 나서 10배가 터졌습니다. 현대차는 6배 터졌고 그 이후로
한번 가지도 못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하기 딱 좋은 적기다. 이렇게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실 뭐 뉴스도 나오고 있죠. 지금 개인 투자, 개인 계좌로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역사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6시 때 공개방송 때 좀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 내일 만약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장이 오르고 그러면 아, 어제 왜 안 샀을까? 그 생각이 불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젖지 마시고 너무 언더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언더슈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고 그런 내용과 종목을 6시 공개방송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환 매니저도요. 네, 저도 5시에 무료방송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네. 이때 인내하지 않으면 언제 인내하겠습니까? 하여튼간 저는 이렇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기업 믿고 한번 좀 버텨보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무료방송에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 고수들에게 듣는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